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17세 나이에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애굽으로 온 그는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이 보디발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 동침을 거절한 것이 죄가 되어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감옥으로 들어갔던 그는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사람과 뜻굽는 관원장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감옥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40장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하고 창세기 40장 16절에 뜻굽는 관원장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같은 관원장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술 맡은 관원장은 뜻굽는 관원장은 어떤 직급이 있냐면 오늘날 말씀드리면 장관 직급입니다.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고대 시대에는 왕을 시해를 하거나 독사를 할 때에 음식물에 독약을 넣어서 살해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면 바로 애굽 왕을 건강을 책임지는 책임자들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마시는 술, 음료수 이런 물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여기에 독약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은 자신에게 술과 음료수, 왕이 마시는 모든 식수를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뜻굽는 관원장은 왕의 음식상에 올라가는 모든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그 음식물에 독약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이 어떤 죄로 인해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갇혀 있습니다. 고대 역사 문헌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은 어디 감옥으로 들어왔냐?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에 들어온 사람은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살아납니다. 창세기 40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 16절에 뜻굽는 관원장도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꿈에 보니 이 꿈은 비전입니다. 내게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창세기는 약 15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있습니다. 분명 오늘 이 말씀 속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보았던 그 비전, 내 앞에 포도나무, 그리고 뜻굽는 관원장이 말하는 오늘 내 머리에 흰떡 세 광주리가 있는데 그 흰떡 세 광주리의 맨 윗광주리에 각종 구운 식물이 있습니다 했더니 새들이 와서 내 머리에 광주리에 있는 그것을 먹더라 했더니 당신 죽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내 앞에 포도나무를 보는 이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살아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이 땅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그 말씀 내용이 이 땅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솔마탄 관역에 갇혀있는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내가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술마탄 관장 그 비전은 우리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내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포도나무요. 다시 말해서 환경이 다 막혀 있을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한 가지 비전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술 맡은 관장의 꿈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요셉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당신은 살아납니다. 이 사람은 전직을 해보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뜻없는 관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없는 관장이 강좌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고 각종 구운 식물이 맨 윗광주리에 흰떡 세 광주리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가 와서 내 머리에 광주리에 있는 것을 먹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뜨겁는 관장 머리에 떡이 있습니다. 흰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이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흰 떡새 광주리 위에 덮어놓았습니다. 떡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다는 것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거룩을 의미합니다. 순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의 떡이라 뜨겁는 관장 머리 위에 이 떡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이 있습니다. 각종 구운 식물입니다. 수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각종 구운 식물,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위에 내 인본주의 사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그 위에 있습니다. 내 방법이 그 위에 있습니다. 내 철학이 그 위에 있습니다. 내 세상 지식이 내 경험이 예수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오늘날 교회에 보게 되면 기도는 하는데 결과는 내 방법으로 해버립니다. 내 생각으로 합니다. 내 고집으로 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내 아래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예수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내 생각을 더 높입니다. 내 지식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성경 말씀은 4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 시대 때에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이 만나를 가리켜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구약 성경 민수기로 옮겨가겠습니다. 만나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때의 성경 강좌기를 민수기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과 함께 나온 무리들 가운데 성경 강좌기를 민수기 11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있다고 했습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섞여 있습니다. 다른 인종이라 했습니다. 마치 알곡이 있는 밭에 가라지 쭉정이가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성경 강좌입니다. 탐욕을 품었습니다. 이 탐욕을 품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6절은 하는 말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복음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고기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고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육의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성경이 사건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만나가 어디서 내렸습니까? 광야에서 내렸습니다. 이 광야를 가르쳐 성경이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7장 38절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서 뭘 찾습니까? 자꾸 육의 것을 찾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내 철학으로 뭘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 고기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였습니다. 오늘 광야들인 교회 안에서 만나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가 하찮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나왔는데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전부 고기 덩어리만 찾습니다. 고기는 육을 말합니다. 이것만 자꾸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자꾸 육적인 것만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찮은 음식 예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예수님은 관심 바뀝니다. 구원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내 육신을 배채우는 것만 급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가리켜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양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양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양의 주식은 풀과 물밖에 못 먹습니다. 양이 고기 먹으면 죽습니다. 식도가 막혀버립니다.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질식에 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우리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식이 하늘을 찌릅니다. 내 철학, 인생 철학을 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재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하실 말씀이 너희들은 세상 지혜는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똑똑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대단히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지식과 세상 학문은 초등 학문인데 그 초등 학문 아래에서는 종노릇밖에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너희들을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 같이. 그러면 사실 말씀이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세상 사람의 전통과 그리고 강조합니다. 세상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계속된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고 계시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며 말씀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정확하게 9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을 립서비스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늘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신 말씀이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이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전부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너희들에게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헛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을 논하고 세상 철학 이야기를 하며 세상 감정 전달하는 이러한 것은 헛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계속 듣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나귀 차도로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당시에 사무엘이라는 종을 이 사울 왕에게 보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 버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기독교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 종교예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극명하게 나타난 두 부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최초로 세워졌던 일곱 집사가 있습니다. 그 일곱 집사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칭찬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5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다고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달려들어서 돌멩이로 쳐서 죽였습니다. 최초의 집사 가운데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만 들려지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세상 얘기라면 귀가 번쩍 뜨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돌로 치는 사람이 있고 귀를 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에 온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감격했고 감동했습니다. 극명하게 나타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하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에 원인이 진단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려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지금 주어지는 자리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염려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세상 염려.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염려가 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근심만 잔뜩 끌어안고 있습니다. 막혀버립니다. 말씀은 들어도. 재물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돈 욕심만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문지상 방송을 보십시오. 돈에 지나친 욕심은 사람을 죽입니다. 불이 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 되지 않는 헌금 드림까지도 아까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까지 아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귀가 성도에게 가장 노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 노리고 있을까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정적이게 뺏어가 버리면 너는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말씀을 뿌렸습니다. 길가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요? 말씀을 들으나 마귀가 가서 그것을 믿어,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노린 것은 말씀 빼앗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에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분명히 말씀은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이미 마귀한테 뺏겨버렸습니다. 말씀을 뺏어버리면 구원이 없습니다.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데 전혀 내게 말씀이 남는 것이 없어요. 주일날 겨우 말씀을 받아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양은 대생엠질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대생엠질하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할 때 체질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전혀 기억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28절에서 29절에 지옥에 간 한 사람이 지옥에서 나군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내게 형제 다섯이 있는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할 때에 나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이렇게 들려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모세 선지자는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말씀은 점점 결론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정해놓으셨을까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대로 살자라면 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떡굽는 관원장, 오직 자신의 머리 위에 흰떡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계셔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합니다. 자기 철학을 예수님보다 더 높입니다. 이 사람은 하는 말씀보다는 자신의 것을 더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결국 사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그 찌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하나이다. 꿀보다 더 달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따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십니다. 이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믿으시면 내 인생을 능히 하나님은 든든하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에게 12대 축복이 있습니다. 12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63절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은 하나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 있습니다. 말씀이 영생입니다.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사도행전 8장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라 있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가르쳐 구원의 말씀이라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가 구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말씀이라 있습니다. 말씀이 은혜입니다. 사람 성들은 사람 말이 아무리 감동스러워도 은혜를 주지는 못합니다.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은 약속입니다. 말씀을 믿는 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을 말씀하시기를 하는 말씀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말씀이라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믿음의 말씀.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은 하나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큼 지혜로운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내게 지혜가 주어집니다. 어떤 지혜가 주어집니까? 하늘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지혜가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진리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전도의 말씀. 말씀으로 전도하고 이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능력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12번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오늘 흰 떡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을 얹어놓은가 말이 이 사람은 자신의 비전으로 알았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돼요. 십자가를 잡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 환난의 시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완전히 우리를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마저도 책임지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누가 누구를 책임지겠습니까? 오직 한 분, 완전하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전지대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시는 오늘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 여러분 가시는 곳에 하는 크신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